아무도 안 오빠 있을 때 한번 해봐. 그럼 술기 한 번만 잡아줘. 그래, 열 번 정도 잡아야지. 자, 자. 왜?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제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사고 나는 줄 알고. 아니, 저는 짜증 났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우리 어머니께서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술 넘어가네. 앞으로 보실게요. 아니, 그 부관장님도 부관장님이지만 관장님이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외모가 네. 잘생기셨어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났죠. 장기님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게 느껴지는 게, 아,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절대 도둑 맞는 일을 얻겠다. 도둑 걱정은 안 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또 도둑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아, 집에 딱 두 분이 무술이니까 뭐 도둑 들어오면 다 제압이죠. 네. 아니, 예를 들어 도둑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뭐 당연히 도둑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 네. 다 잡아본 적 있다고. 다 잡았네. 경험도 한번 얘기해 주 보세요. 네, 이거는 사실인데 굉장히 네. 그 수차례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네. 제가 자고 있었어요. 아, 자고 눈을 떠보니까 가져갈 건 다 가져갔더라고요. 아, 무술은 잘하는데 단점이 숙면이래요. 아, 잠을 너무 자. 아, 뭐 단증부터 시작해서 집 앞에 막 트로피 다 걸어놨는데 자고 있어. 뭐 어떻게 내 아내의 직업이 무술인. 그 남편의 기분 어떻습니까? 본인도 무술 하시지만. 24시간을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일할 때도 같이, 잘 때도 같이.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울어? 잠깐만요. 왜 울어? 이거 행복한데 다크서클 여기까지 있는데? 아니, 행복한데 다크서클 여기까지 있어. 무술에서 얘기합시다. 네. 아니, 행복한데 다크서클 너무 길어, 진짜. 아, 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그 간단히 뭐 제압할 수 있는 노하우를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예. 최초로 예. 천하장사 강호동 씨를 예. 한 손가락으로 한번 제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만져보시면 통뼈에 완전 통뼈. 아니, 서로 한번 힘이 지금 굉장한데. 오. 장사 출신이라니까요. 이리와, 범준이도 이리와 구경해. 아빠가 하는데. 네,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볍게 손을 네, 가볍게 잡아주시고. 몸을 좀 풀어야 돼. 인대가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손가락인데 인대가 다치면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아, 그 손가락이 이제 자. 어떻게 하는 건데? 주먹 친다. 아니요. 감옥을 잡으셔도 되고 악수를 잡으시면 가볍게 손을 빼셔서 손가락 한 개 줘요. 네,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들 이거 좀 배웁시다. 이거 요즘에 좀 흉흉하잖아요. 가지를 못해요. 이런 거 하나 배워놓으면 좋아요. 손목이나 아니면 그냥 있을 때 내가 먼저 공격해도 됩니다. 네. 손을 잡아봐요. 잡혔을 때 일로 와. 가볍게 손을 천천히 가르쳐주세요. 하지만 한번 잡아주고 빼신 다음에 네. 네. 어디에요? 정확히. 중요한 건 포인트는 손가락이 아니라 네. 손가락을 가볍게 그냥 눌러주시고 네. 왼손에 있습니다. 네. 불 꺾어. 당기면서 왼손으로 당기면서 왼손으로 빨려짜듯이 아니 약간 네 맞습니다. 신목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셔야지 약간 이렇게 해서 당겨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아 나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나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럼 동준이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동준 한번 배운 대로
조금 빼시고 이렇게 꺾고 보이죠? 고기를 누르면 꺾어주면 어어어 꺾어주면 어어